제가 살아보니까요, 제가 아빠보다 더 나이 많거든요. 훨씬. 훨씬 많아요. 세상을 이기는 힘은요, 사랑 가장 많이 받는 애들이 가장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겨요. 난 늘 방황했어요, 지금도. 우리 아버지도 한 번도 내 마음 알지? 사랑 표현하지 않으면 나를 낳았다고 해서 저 사람은 날 사랑한다고 안다고 생각하죠. 아니요. 표현해줘야 돼요. 알려줘야 돼요. 아버지가 그렇게 못하면 엄마라도 번역해줘야 돼요. 아버지는 너를 사랑하는 거란다. 나도 너를 사랑하는 거란다. 아버지도 안 해줬고 엄마도 안 해줬어요. 끝끝내 안 해줬어요. 내가 50이 됐는데도. 그래서 우리 세 딸은 우리끼리 똘똘 뭉쳐서 받지 못한 마음을 우리끼리 해요. 또 세상을, 나머지 세상을 또 살아가야 되니까. 그래서 우리는 또 사랑해서 남한테 그 사랑을 또 줘야 되니까. 뭐 교육상이고 뭐 필요 없어요. 무조건 자식은 사랑 줘야 돼요. 그래야 세상을 나가서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겨요. 살 수 있는 힘이 생겨요. 아끼면 뭐예요? 아버지 돈 벌으면 뭐예요? 얘가 아버지가 사랑하는 거 못 느끼는데. 엄마가 옆에서 아무리 사랑하면 뭐예요? 아버지의 사랑을 번역해 주지 않는데. 얘가 못 느끼는데. 이해가 느끼는 감정을 제가 느끼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저는 그것 때문에 50년을 방황했어요. 저는 그것만 얘기할게요. 네. 아버지는 바뀌어야 돼요. 진짜 저도 지금 얘기해 보니까 진짜 저도 울고 싶지만은 진짜 그렇게 생각하는지는 진짜로 여기 와서 진짜 저런 속내를 얘기해 본 적이 없어요. 뭐라고 뭐 말하고 뭐 그러면 변명 같은데 진짜 저렇게 느꼈으면 제가 진짜 잘못한 것 같고. 수미야, 아빠가 진짜 사랑한 거 알지? 이제 성인이고 그러니까 예전에는 뭐 서운한 점이 있으면은 직접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앞으로 사랑하는 딸하고 같이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어요.